동명사의 태에 대해서 할 텐데요. 동명사의 태에 대해서는 이미 전 시간에서 했죠. 예. 능동과 수동 형태가 있고, 의미상의 주어가 능동 동작을 하면 능동태 동명사를 쓰면 되고, 의미상의 주어가 수동의 동작을 하면 수동태 동명사를 쓰면 되죠.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도 상식인 것 같아서 예문 하나 썼습니다. 과거에 오토독스에서 썼던 예문입니다. I go to work every day. 매일매일 직장에 간다고요. without 위의 것은 without kissing my wife고, 대거는 without being kissed by my wife죠. 예. 둘다 kiss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내 입장에서 볼 때, my wife의 키스 하는 거고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내 와이프한테 키스를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와이프한테 키스도 안 하고 직장에 간다는 얘기니까, 무뚝뚝한 남편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마누라한테 키스도 못 받고 직장에 가는 거니까, 불쌍한 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어쨌건 이거는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키스를 하느냐, 키스를 받느냐, 그 차이가 바로 능동태 동명사, 수동태 동명사에서 주어지는 거죠. 요건 지난 시간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4번장에 또 필요한 이유는 뭔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동명사에만 특별한 경우 있죠? 거기에 별표를 치겠습니다. 동명사에만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 형태는 능동인데 내용은 수동인 경우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떤 동사 뒤에 동명사를 딱 쓰는데 이 동명사의 형태는 능동태 동명사야. 즉, 빙피피 형태가 아니고 동사에 그냥 ing가 붙어 있거나 동사에 having피피가 되어 있는 능동태 형태라는 거야. 능동태 형태인데 뜻은 수동으로 쓰이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부정사는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동명사에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요 경우는 특별히 꼽아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4번이라는 소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기냐? 거기 책써 있죠? 요 동사가 need 혹은 want가 되는 경우와 deserve가 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다. need는 원래 뜻이 뭐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때 want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원하다가 아니고요. 뜻이 똑같아요. 뭐뭐가 필요해. 갑자기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 자, 뭐뭐가 필요해. 자, deserve는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네요. 뭐뭐가 필요해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 이 동사가 뒤에 능동태 동명사를 써놓고 뜻은 수동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그 예를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예가 여기 나왔네요. 예. He surely deserves to praise his son과 he surely deserves praising. 자, deserve란 동사, deserve뿐이 아니죠. need want도 마찬가지죠. need want도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얘도 to 부정사가 오고 이 동사가 전부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야. 투 부정사가 능동 형태를 썼으니 의미상의 주인 he가 praise 하는 거지. he가 자기 아들을 칭찬할 만하다. 자기 아들을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들이 훌륭하다 이 말이죠. 아들이 훌륭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칭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얘기 아니야. 왜? 능동태 부정사니까. 이 문장 잘 보세요. 그는 확실히 prais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때. 요것도 형태적으로 보면 분명히 능동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동사 뒤에 ing를 쓰면 형태는 능동 형태지만 내용은 어떻게 본다? 수동의 의미로 봐서 praise 받는다의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뜻이 뭐냐?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위에 거는 아들이 칭찬받을 만한 건데 밑에 거는 he가 칭찬받을 만한 거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자, 형태가 능동인데 내용이 수동이다. 이뭔 말인지 알겠지? 동명사만 이러한 예외적인 게 있고 to 부정사는 이런 예외가 없어요. to 부정사는 능동으로 쓰면 능동이고 수동으로 쓰면 수동이야. 따라서 요 경우를 to 부정사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 to be praised가 되겠죠. 자, 이거를 원칙적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need, want, deserve 뒤에 ing가 오게 되면
고 ing는 to be prepared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설명을 다 한 거지. ing가 오면이라는 말이 능동이 오면이란 말이고 그 뜻이 to be prepared 같다는 말 자체가 아 수동의 뜻이구나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요 도식을 잘 기억해놓으면 여기에 관계된 사항을 다 외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to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도 있고 to be prepared도 있어. 어떤 동사? 요 동사 뒤에. 하지만 이 동사 뒤에 ing는 있는데 요렇게 being praised라고 쓰는 용법은 없어요.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없어요. 예, 요렇게 써도 이미 수동의 표현이니까 그걸 책에서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뒤에 ing는 동사 to be prepared와 같다. 요 말이고요. 동사 ing와 동사 to be prepared 중에 어느 걸 선호하냐? 당연히 ing를 선호하겠죠. 짧고 간명하니까. 수동형 동명사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부정사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두 개의 뜻이 다르지만 동명사는 이렇게 썼을 때 이미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다음 네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동명사의 목적어를 쓰면 안 된다. 자, 무슨 목적어를 쓰면 안 된다. 이거 뭔 말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문장에서 to 부정사는 to phrase가 능동의 뜻으로 칭찬하다니까 칭찬하는 대상은 목적으로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동명사의 경우는 칭찬하다가 아니고 뜻이 칭찬받다죠. 즉 의미상의 주어 he의 입장에서 볼 때 he가 칭찬받는다는 의미관계가 성립돼 있거든. 이해가요? 예. 네.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praise의 대상이 뭡니까? 얘잖아, 얘. 얘가 praise 대상이네. 즉 문장의 주어가 praise의 사실상 의미상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목적어가 또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문장이 돼 있으면 그가 칭찬받을 만한데 또 아들을 또 칭찬해야 돼. 그럼 도대체 칭찬받는 사람이 아들이야, 희야?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는 문장이다. 이거. 예, deserve, need, want 다음에 ing가 오면 주어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이거의 대상이므로 요 deserve, need, want 뒤에 ing가 오는 구분은 뒤에 목적어가 있지 않다. 거기 있는 예문들 보세요. 전부 그렇죠? This watch needs repairing. 이 시계는 repairing이 필요해. repairing 뒤에 목적어 없잖아. 당연히 watch가 repair 되는 거니까. This room needs brightening up a bit. 제가 목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도 촬영하러 왔다가 목이 안 좋아서 촬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촬영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약간 불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 Brightening up 다음에 도대체 어디에 불을 밝히는지 목적어 없어. 왜? Room에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주어가 의미상의 목적어입니다. 세 번째, It just wants cooling for a couple of minutes. 한 2, 3분가량 쿨링이 필요하겠군. 쿨링을 원한다가 아니고 쿨링이 필요하겠군. 이시 쿨 된다 이런 의미니까 이시 쿨의 대상이므로 뒤에 목적어 없다.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기 표현에 있듯이 This house needs being painted란 표현. 이 표현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네, 틀린 표현. 이런 표현 없다. painting이라고 그냥 해야 된다. 아니면 굳이 수동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네, to be painted라고 해야 된다. need는 to paint도 있고 to be painted도 있는 거예요. 요 경우의 뜻이 요거라는 거지. 이건 둘 다 맞는 것이다. That boy wants washing the dishes.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네, 틀린 문장이다. 얘가 정말 설거지를 하고 싶다면 설거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쓴다? wants to wash라고 써야겠죠. 그래야 설거지를 하고 싶은 거고 애가 더럽다면 애를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쓴다? 그냥 washing만 쓰면 된다. 그럼 that boy wants washing 그러면 boy가 wash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워시의 대상이 보이므로 목적어가 없는 이런 형태를 써야 된다. 자,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그죠? 알겠죠? 요거와 요건 지금 뜻이 같은 거야. 예. 요거와 요건 뜻이 다른 겁니다. 예. 뜻 다른 경우에서 한번 예문으로 써본 거예요. 어쨌건 이 표현과 이 표현은 틀린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요거 왜 틀렸냐? 이렇게 쓰기 때문에 틀린 거고 얘는 왜 틀렸다? 워시의 대상이 얘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자, 이거를 설명하는 말이죠. 다른 이론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need, want, pray, deserve죠? deserve 다음에는 ing가 오는데 이 ing는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주어가 사실상 이 동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죠. 이 설명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 ing는 뭐가 아니다? 준동사가 아니다. 이것도 매우 편한 설명 방법이죠. 준동사가 아니고 아까 전에 시간에 했죠. 명사로 변신한 거다. 자, 명사로 변신한 거야. 그림, 아니 그림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칠하기, 칠하기라는 명사로 바뀐 거야. 하우스가 칠하기가 필요해. 명사 목적어가 딱 나온 거다 이거야. 명사화된 거다 이거야. 보이가 필요한 게 뭐야? 워싱이야. 명사 목적으로 변신한 거다. 따라서 명사로 변신했으니 명사가 무슨 목적어가 있겠어? 명사인데. 그래서 목적어가 없다. 이것도 매우 간명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need, want, deserve 뒤에 오는 ing는 명사로 변신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TAPS 같은 시험에서는 말이죠. 이때 요거하고 요게 같다는 게 매우 시험에 많이 나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바꿨다가 2-1형도 바꿨다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헤맬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탭스 같은 시험도 대비할 겸해서 요거를 같이 외워두는 게 좋지. 요거를 그냥 명사로 변신된 것만으로 설명하면 투부정사하고 활용방법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설명도 함께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요 세 가지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deserve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쓰는 것과 요렇게 쓰는 것과 요렇게 쓰는 것은 전부 뜻이 같죠. 뜻이 전부 같다. 뜻 같다. 요거가 왜 같은가 지금 설명했고 요건 뭘까요? 명사로 쓰인 phrase죠. 명사, 동명사, to be. 명사를 쓰게 되는 말이죠. deserve는 받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따라서 칭찬. phrase는 명사와 동사가 뭔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칭찬을 받을만하다. 칭찬받을만하다. 칭찬받을만하다. 알겠죠? 결국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은 표현이다 기억해 두시면 아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됐죠? 자 여기까지가 deserve, want, need 뒤에 ing가 오는 특수형에 대한 얘기고요. 특히 TAPS에서 매우 많이 나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에 비해서 동명사는 전부 다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고요. 의미상의 주어도 매우 간단합니다. 부정사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즉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거나 주어, 목적어 등으로 문장 안에 있을 때는 따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문장 안에 없어도 되거나 문장 안에 이미 있거나 따로 표기하지 않는 거죠. Being a child will do more harm than good. Do harm. 해가 되다. Do good. 이익이 되다. 거기에 more than을 집어넣었네요.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다. 뭐를요? 애를 beat하는 거. beat하고 hit는 달라요. hit은 한 번 때리는 거예요. beat는 여러 번 때리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는 패는 겁니다. 애를 좁히는 거는 해만 줄 뿐이죠. 그때 그냥 어른의 그냥 스트레스만 해도 되지. 패고 나서 또 이제 후회하죠. 어른들은 보통 어릴 때 많이 맞았던 사람들이 다 범죄자로 변신한다는 게 많은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어요.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좀 애를 패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도 이 강의 보시죠. 패지 마세요. 에, 저는 한 번도 애 팬 적 없습니다. 에, 애를 왜 팹니까? 큰 소리 친 적 있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도 후회가 돼. 큰 소리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조그만 애한테 내가 목청도 크잖아요. 한번 소리쳐보세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마치 무슨 뭐, 뭡니까? 헐크가 나타나서 아악! 한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것도 폭력이거든요. 많이 후회하는데 거의 약간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 가끔. 그래서 맨날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패는 것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누가 패는 게? 누구나 다 안 되지. 누구나가 뭐야. 일반 주어지 뭐. 차 일반 주어란 말 괜히 어려워. 그쵸? generic subject. 일반적인 주어가 되겠습니다. She is afraid of going out alone late at night. 밤에 혼자 나가는 게 매우 겁나됩니다. 세상이 험하니까요. 예, 이렇게 됐죠. 누가 나가는 거죠? 얘가 나가는 거니까. ing 앞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ing 앞에 아무것도 없죠. 자, ing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일반 주어거나 문장 안에 있는 어떤 게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정사 첫 시간에서도 했었겠죠. 이거 기억나죠? Thank you for your helping me 이렇게 하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유연수 필요가 없죠.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렇게 하게 되면 help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없는 건데 의미상의 주어가 뭐다? 유가 되겠죠. 이 경우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경우가 되죠. 이렇게 문장 안에 있는 주어거나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 요 앞에 유어를 또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책에 나왔죠?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쓴다. 표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말이죠. 예. 대명사가 의미상의 조어로 올 때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쓴답니다. 소유격을 쓰면 좀 더 포멀한 표현, 격식 차린 표현, 목적격을 쓰면 인포멀한 표현, 격식 차리지 않은 표현이고요. 명사인 경우에도 소유격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very formal한 표현이니까 대명사보다 훨씬 적게 쓴다는 거죠. 그 옆에 써놓으세요. 명사 소유격은 훨씬 적게 쓴다. 빈도수가 훨씬 적습니다. 명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거기 very란 말을 쓴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겠어요. 현대형으로 올수록 소유격을 쓰기보다 목적격을 쓰는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문법 책 중에서 좀 대중형 문법책에서는 그냥 his하고 him을 혼용한다고 돼 있는 책들도 많고요. 좀 더 전통적인 문법책, 교수님들이 쓴 전통적인 문법책이 보면 좀 연구자들이 보는 책에는 소유격이 원칙인데 목적격도 병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이고 목적격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아, 예를 들면 여기 you나 your가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I don't like going to such a place 하면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going의 주체는 I가 되겠죠. 근데 내가 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걸 좋아하지 않다면 네가란 말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가는 것이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아니고 내 시스터가 가는 게 싫다면 목적격이나 소유격으로 표현해달라. 얘기죠. We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consideration은 고려하다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뭘 고려해야 되냐. 비행기가 be late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답니다. 여기가 바로 목적어죠. 예, 요 놈을 여기 원래 여기 자리가 여기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열로 뒤로 뺀 겁니다. 이런 걸 후치라고 하죠. 엑스트라 포지션. 예, 후치를 했는데요. 요거를 고려해야 된다. 요거에 때 being late가 늦는다죠. 늦는다는 것인데 누가 늦냐? 우리가 늦는 게 아니고 비행기가 늦는 거니까 the plane, 목적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왜 apostrophe s를 제가 안 썼나 하면 이렇게 생물인 경우에는, 사람인 경우에는 목적격, 소유격을 주로 병기합니다만 두 개를 다 혼용합니다만 사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소유격은 어색하기 때문에 사물인 경우에는 보통 사물명사는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간편하게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매우 쉬운 거고요. 자, 이제 동명사의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부정사 할 때 조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완결지어서 동명사와 부정사라는 장으로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점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구별할 때는 말이죠. 어떤 동사 뒤에 올 때, 동사 뒤에 올 때를 갖고 많이 비교하죠. 일반적으로 특정 동사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가 동명사가 오는가에 구별해서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조명해서 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더 나아가서 목적 보호 자리에도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잘 대비해서 합니다. 목적 보호에 ing가 올 때는 이거 분사가 오는 거거든요. 분사가 올 땐 또 어떤 성향을 갖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번에 다루려는 얘기가 아니고 자 동사 뒤에 목적으로 둘 중에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두 개의 차이가 드러나며 이렇게 된 문장에서 왜 투부정사가 오는가를 통해서 투부정사와 ing의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것도에서 볼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어떤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오건 부정사가 오건 별 차이가 없는 동사, 뜻 차이가 없는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호 동사입니다. 선호. love, like, hate, prefer가 뒤에 to 부정사가 오거나 ing가 오거나 뭐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로 다 쓰인다 이거야.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죠? I like to swim in the river 그러면 강에서 수영하는 게 좋아. I like swimming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는 게 좋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선호 동사가. 시작 계속 동사. 이런 건 보통 시상 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시점과 관계된 동사죠. 시작 계속 동사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begin to 부정사나 begin ing, start ing나 start to 부정사는 차이가 없다. 못 참겠다 동사.
요 동사는 둘 다 못 참겠다로 쓰이지 참다로는 안 쓰이죠. Can't stand, can't bear. Can't stand, 투부정사. Can't stand, ing.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선호와 시작 계속 못 참겠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야. 여기서 시작 계속 동사의 예를 하나 볼까요? 아, 여기 없네요. 책에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볼게요. He attempted to escape, escaping through a window. Attempt, 시도 동사인데 노력한다는 뜻이죠. 애쓴다는 뜻이죠. 이렇게 어떤 걸 애쓰려고 시작한다의 의미인 attempt 동사는 attempt to escape라고 하나, attempt escaping이라고 하나 큰 차이가 없다. attempt to와 attempt ing가 같다는 거야. 예. attempt 동사명사 모양이 같죠? to 부정사를 쓰나 attempt ing를 쓰나 뜻 차이가 없대. 아마 그래머 바이블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try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 거야. try to와 try ing는 뜻 차이가 있습니다. try to는 to 부정사를 안 읽고요. s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본다. try란 동사도 to 부정사와 ing가 둘 다 오는데 둘 다 왔을 때 뜻이 다릅니다. 예, 다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성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건 두 개의 뜻이 다른 건 알죠? 요건 요거 하려고 애쓰는 거고 요건 시험을 삼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러면 attempt to 부정사 ing는 이 경우도 뜻이 같은가? 뜻이 같다면 어디와 같은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두 개는 뜻이 같습니다. try처럼 뜻이 다른 게 아니야. 뜻이 같아. 그리고 뭐와 똑같냐? try to 부정사와 같은 거야. 알겠지? 뭐만 하려고 노력한다. 애쓴다는 얘기야. attempt는 반드시 뒤에 하기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to건 ing건. 그래서 attempt to, attempt ing는 try하고 같다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attempt, try하고 같은데 to 부정사만 애쓰는 거고 ing만 해보는 거겠지. 그게 아니고 to 부정사건 ing건 전부 노력하는 거야. 예문 볼까요? He attempted to escape through a window. 뭔가 경찰이 쳐들어왔거나 무슨 조폭이 쳐들어왔거나 창문을 통해서 달아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광경이 연출되죠? 투부정사 쓰건 ing 쓰건 차이가 없다는 거야. 일단 차이가 없는 것부터 좀 잘 기억해 놓을게요. 특히 prefer의 경우에는 구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한번 쏴봤습니다. 이 prefer는 목적어를 명사로 썼습니다. 이 prefer는 동명사를 썼고요. 이 prefer는 투부정사 썼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와 이게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같습니다. 세 개. 첫 번째 건 뜻이 다르죠. 첫 번째는 베이스볼을 좋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베이스볼을 보는 거, 세 번째도 베이스볼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prefer는 명사 목적으로 취하고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고 투부정사 목적으로 다 취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prefer는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뭐보다 뭐가 더 좋다. 그때 뭐보다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거야. 예, 위에 두 개는 보다를 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부정사가 아닙니다. 전치사. 얘는 보다를 rather than을 사용한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어요. 구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명사와 비교하는 거니까 명사를 써주고 얘는 동명사와 비교하니까 동명사를 써주고 to 부정사와 비교하니까 to 부정사를 써주되 to는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rather than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비교해보면 플레이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더 좋다. 플레이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더 좋다. 뜻에는 별 큰 차이가 없고요. 요때 보다를 다른 거를 쓴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요때 to는 to 부정사의 to지만 요때 to는 보다의 뜻을 갖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기는 to 원형이고 여기는 to 다음에 ing라는 것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구문 형태를 잘 기억해서 prefer ing to ing, prefer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 이렇게 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prefer의 경우 to 부정사와 ing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얘기했던 선호 동사의 경우 to 부정사와 ing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면은 맞는 말인데 일면은 또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선호 동사 있죠? 선호 동사 앞에 would가 오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to 부정사 써야 돼. to 부정사만 써야지 ing 쓰는 건 틀린 겁니다. like, love 같은 선호 동사는 to 부정사 ing를 다 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요게 우드가 나오는 순간에는 무조건 투 부정사만 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경우는 왜 ing가 안 되냐? 바로 여기서 투 부정사와 ing의 첫 번째 차이점이 드러난 거죠. 뭐? 예, 미래지향성. 미래지향성이 드러난 거죠. 요거는 투 부정사 할 때 했죠. future oriented. 자, 이번 기획은 ing와 투 부정사의 차이점 한번 정리해보면 말이죠. 투 부정사와 ing의 차이점이다. 첫 번째 투 부정사는 미래지향성이고요. ing는 현재성. 현재성 하지 말고 동시성이라고 할까요? 동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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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쓰면 spontaneity죠. spontaneity. 또는 이전성. anteriority. anteriority. 이렇게. 아, future oriented는 여기 썼네요. 여기다 쓸걸. 여기다 써버렸냐. 예. 네, 바로, 미래지향성과 동시성, 이전성의 차이다.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느낌이 강하고, ing는 함께 일어나는 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한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대비되는 국면에서 확실히 이런 특징이 드러납니다. 요걸 좀 더 발전시키면 말이죠. 미래의 지향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 예, 구체성, 특수성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동시성, 이전성은 일반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별하면 딱 표현하는데요. I'd like to go to the beach. 라는 표현이 있고요. I enjoy going to the beach. 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둘 다 좋아한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would like 다음에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쓰고 enjoy 다음에는 반드시 ing를 쓰게 돼 있거든. 왜 그러냐? 요거는 앞으로 하고 싶은 동작을 말한다는 거야. 즉 미래지향적 동작이지.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딱 하겠다는 얘기죠. go to the beach를 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행위에 대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죠. 구체성과 미래성 알겠죠? 그에 반해서 enjoy 동사라는 것은 즐긴다는 동사인데 이건 어떻게 해? 늘 즐기는 거지. enjoy 할 때 going 하는 거고 go가 enjoy 하는 거고 늘 습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거든. 즉 동시성의 느낌을 담고 있다. 동시성. enjoy가 현재 시제니까 이게 습관 반복적인 거죠? 얘가 습관 반복적인 거니까 얘도 습관 반복적인 거야. 동시성이다 이거. 그리고 go to the beach를 습관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뭡니까? 일반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시적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즐김이란 걸 할 수가 있죠. 아, enjoy 다음에 ing고 오는 것과 would like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걸 대비하면 바로 to 부정사와 ing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네요. 좀 더 나가면 투 부정사란 말이죠.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불확실이냐? 앞으로 할 일이니까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try to 부정사는 이거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애쓴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불확실하지. 그렇죠? 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게 미래에 실현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그에 반해서 ing란 건 늘 하던 일이거나 아니면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성의 느낌이 강해요. 따라서 try 같은 거 try ing는 요거를 무조건 한 거 아니야. 요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험 삼아 해봤다는 얘기지. 시험 삼는 것과 하는 것의 동시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고. 알겠죠? 요거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 실현인지 모른 거고 요거는 실현됐다는 걸 의미한다. 정리할 수 있겠죠? 투부정사와 ing의 차이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래지향성이냐, 동시성, 이전성이냐. 그래서 미래에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고 싶은 거고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미래의 기므로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차이도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 어떤 동사를 딱 집어서 그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막 중첩돼서 적용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만 드러나기도 하고 이 경우도 보세요. 이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이죠. 예.
왜? 뭐뭐 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아직 이걸 안 하는 거고 노력이 먼저 선행하는 거거든요. 노력을 막 해서 결국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니까 요게 노력보다 뒤에 오는 거지.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거죠. 요거는 별로 노력하는 일도 아니고 해볼까 하는 순간 이미 한 거야. 즉 동시성이잖아요. 드러나죠? 네. 불확실성과 확실성도 드러나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건 보세요. 미래성과 동시성, 구체성과 일반성이 함께 중첩돼서 드러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의 근본적 특성을 다 알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다는 걸.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면 would lik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이유는 선호동사 앞에 would로 오는 순간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동작에 대한 심경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옳게 된다. 왜 like나 love 앞에 would를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는 건 따지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돼 있죠. would like, would love는 그렇게 되는 거고 would like, would love가 그런 의미죠. 이거는 to 부정사가 아니고 명사고가도 그래요. I would like ice cream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거든. 이건 would like나 would love라는 표현이 이미 갖고 있는 특성이고 그런 의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ing는 안 오고 to 부정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잘 지금 구별했습니다. I like the chicken soup, please. would like가 원래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심경에 대한 표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to 부정사도 동명사도 없는 표현을 한번 써본 거야. 치킨 스프를 먹을래요. 뭐든 주문할 때 같을 때도 많이 하죠. 치킨 스프 먹을래요. 지금, 미래, 구체적, 일시적으로 하고 싶다. 이 얘기죠. would like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to 부정사가 오는 것이다. I would like to say thanks to everyone who's helped. 도움을 준 모든 사람, 요거 했죠, 요거. 요거 했습니다. 도움을 쓴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리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would love도 왜 명사를 썼느냐? would love의 표현이 원래 구체적인 지금의 심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이 한 잔 만들어준다면 커피 한 잔 먹고 싶군, 그래? 커피를 일반적으로 즐긴다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먹고 싶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사가 오더라도 to 부정사가 온다. I would dearly love to start her own business. I가 아니고 she네요. She would dearly love to start her own business.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사업을 매우 하고 싶어 한다라는 심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를 prefer에도 적용하면 prefer 앞에 would가 없을 때는 to 부정사와 ing의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would가 오게 되면 이 경우는 무조건 to 부정사밖에 못 오는 거지. 그렇죠? I'd prefer meat. Please. 저는 고기를 먹겠습니다. Entree라고 그러죠? Entree. 주요리죠, 주요리. Main dish. 프랑스 요리에서 Entree는 Main dish와 다른 거지만 미국 식당에서 Entree는 Main dish와 같은 거예요. Main dish는 고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생선 쪽으로 할 수 있죠? 고기 쪽으로 할까? 생선 쪽으로 할까? 고기 쪽을 먹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I'd prefer meat 하듯이 I'd prefer를 하게 되면 지금의 구체적 심경을 표현하기 때문에 ing를 쓰면 안 되고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 구문을 써야 된다. 집에 입기보다는 영화를 보러 가고 싶네요. 이렇게 쓰는 거라는 거지. 예. 이걸 would rather로 쓰게 되면 would rather 이거는 part 2에서 또 자주 하게 될 텐데 would rather는 동사 원형을 써요. Go to the movies. would rather를 쓰게 되면 then을 씁니다. 뜻은 똑같아요. then 다음에 stay at home. 이거 두 개를 잘 구별해 보세요. stay at home 보통 우리나라 말에 방콕이라 그러죠. 방콕이라는 뜻이죠. 방콕 하기보다는 영화 가고 싶다. would rather than 구문 would prefer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 구문 잘 구별하시고요. 원형, 원형, to 부정사, to 부정사. would prefer, would rather, rather than, than 이렇게 되겠죠? 우리 영화 보러 가다 그럴 때 보통 go to the movies라고 하는 거 이거 미국 영어인데요. 미국 영어에서는 go to the movies라는 표현 제일 많이 씁니다. 이때 더도 꼭 써야 되고요. movie에 s도 꼭 붙어야 돼요. 그럼 어떤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영화 한 편 볼 건데요. 영화 한 편 보는데 movies라고 해야 됩니다. 영화를 한 편 봐도 movies라고 해야 돼요. 무비는 영화고요. 무비즈는 영화관이에요. 예. 직역하면 영화관에 간다는 뜻이야. 더 무비즈가 미국 영어로 영화관이라는 뜻이에요. 영화관은 영화가 여러 개 하잖아요. 그래서 더 무비즈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영화관 간다인데 한국말로 보러 갈 때 영화 보러 간다고 무비가 또 영화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더 무비즈 더 꼭 쓰고 S 꼭 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런 말이죠. 선호동사의 경우 to 부정사 ing인 걸 하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선호동사가 있다. 예를 들면 love, like 같은 게 있다. hate 이런 동사가 있다. 이때
투부정사를 쓰건 ing를 쓰건 전부 일반적인 선호를 표현합니다. 일반적 선호. 그런데 앞에 would가 오게 될 때는 would love건 would like건 구체적 심경을 표현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투부정사만 쓰게 된다. 이러면 결론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구별되지 않다가 이 경우는 구별되니까 사실상 이 경우에서도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성, 구체성이 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죠. 투부정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 미래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확실히 자기 특성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여기는 내재해 있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선호동사 뒤에 ing가 오게 되면 그건 일반적으로 항상 일반적 선호를 띠게 되고요.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말이죠.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하면 말이죠. 요 위에 거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예문서 볼게요. I hate talking like thi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I hate talk like this이 있다고 봅시다. 선호동사는 투부정사 쓰거나 ing 쓰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문장인가 보다. 물론 똑같은 문장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hate는 hate talk을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게 맞다. 요거 내가 투부정사 할 때 했었죠.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게 되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그냥 일반적으로 선호도를 표현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싫어. 난 싫어. 뭐가 싫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게 싫어. 그러면 뜻이 달라졌죠? 누가 말하는 거야? 상대방이 말하는 거지. 또는 다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투부정사 ing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뜻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싫어. 그렇게 말하지 마. 즉 이거는 don't talk like that. 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얘가 얘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영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여기까지 우리가 선호동사와 관계해서 투부정사와 ing가 일반적인 선호를 주로 표현하는데 우드가 왔을 때는 구체적인 선호를 표현하게 되고 투부정사와 친하게 되고 투부정사와 ing가 둘 다 왔을 때도 때에 따라서는 그 의미상의 주어의 차이에 따라서 실제 갖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 거기까지만 좀 봤습니다. 쭉 봤고요. 좀 더럽네요.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를 또 마련하면서 칠판을 최고급으로 바꿨거든요. 칠판을 바꾸는 원칙은 뭔가 하면 화면에 더 또렷하게 나오는 칠판이 뭘까? 그러니까 칠판과 이 백목 사이에 컨트라스트가 잘 이루어져서 또렷하게 나오는 것이 뭘까? 그런 건데 또렷하게 보이는 칠판으로 제일 좋은 칠판으로 고치긴 했는데요. 닦이는 것은 이전 칠판보다 잘 안 닦여. 약간 좀 뿌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닦아볼까요? 더 더러워진다고요? 네, 알았어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아, 여기 왜 보이냐?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이죠. 뒤에 동명사가 오고 부정사가 올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차이점 머릿속에 담고 계세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성. 즉, 시점이 되는 본동사보다 뒤에 있는 동작을 말하는 거고 ing 쓰게 되면 동시성 이전성이다. 이전성인 경우도 있고 동시성인 경우도 있어요. 먼저 이전성인 경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1번 stop입니다. stop은 ing를 쓰면 뭐뭐를 중단하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럴까요? ing가 이전성을 하기 때문에 뭐뭐를 중단하려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지 안 하던 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stop이란 동사 뜻 자체가 ing와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stop이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성인 거니까 stop이라는 기준이 되는 본동사 뒤에
그것보다 미래의 투부정사를 하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stop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오는 동작이 미래에 할 수도 있고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stop 투부정사는 어떻게 되죠? stop 해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 한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먼저 stop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기 위해 멈춰서다. 멈춰서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뭐뭐를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op 한 다음에 투부정사 한다. 예문이 나와 있나요? 예. We stopped working at coffee breaks. Coffee break. 커피 먹으려고 잠깐 쉬는 직장인들의 휴식 시간을 말하죠. 5분이나 10분이나. Coffee breaks 때 일하는 것을 중단했다. 자, 중단했다면 이건 먼저 하고 있던 거겠죠. 이전성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낌으로 얘기하면 이 working이 사실상 having worked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이거. 원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지만 stop이란 동사 자체가 ing를 쓴 순간 하던 일이라는 이전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top 다음에 ing만 써놔도 저 ing가 시상 자체가 stop 이전의 시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그는 stop 한 다음에 tie up his shoelace. 신발끈이 풀어졌나 보죠? 신발끈을 꽉 묶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신발끈을 묶었다. 요게 먼저 한 거고 요게 미래 한 거니까 미래의 지향성 투부정사로 썼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자, 이전성과 미래성이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go on 나왔습니다. go on. go on. go on도 똑같아요. go on 다음에 go on은 계속하는 거지. ing 쓰면 이전성을 표현하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고. go on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투부정사가 go on 뒤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ing고 이전에 하던 일은 끝내고 뒤이어 그에 연속되어 다른 일로 넘어갈 때 다른 일은 앞으로 하게 될 일이니까 그럴 땐 go on 투부정사 쓰게 되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President went on talking about the economy. 자, go on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이전성의 개념이야. 따라서 경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셨다. 경제 얘기하다가 경제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 여기에 이전성이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after discussing foreign policy, 대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go on to talk about the economy, 계속하여 이어서 경제 얘기를 하게 되었다. 경제 얘기를 아까부터 하던 게 아니죠? 요 얘기를 읽는 순간 이은 다음에 요걸 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대외 정책에서 경제 얘기로 얘기 주제가 바뀌었을 때 go on 투부정사를 하게 된다. 자, 거기 영어로 한국말로 잘 써놨죠? 뭐뭐를 계속하다. go on 투부정사는 do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하게 된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전성과 미래지향성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죠. ing가, 아까 ing가 미래, 동시성 또는 이전성이라고 그랬죠? ing가 동시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전성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예문 보세요. He resented being laughed at. 이렇게 해봅시다. laugh at 그러면 비웃다죠? 예. 네. 똑같이 he resented being laughed at 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being laughed at의 이 being이라는 것은 이전성 아니면 동시성일 텐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 요걸 이전성으로 보게 되면 붕괴한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시점에 붕괴를 했다. 그려볼게요. 요게 now인데 붕괴한 시점이 여기야. 그럴 때 being laughed at이 이전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때 비웃음을 당한 거지. 그럼 비웃음을 당했던 게 아주 치가 떨렸다는 거지. 비웃음을 당했던 생각을 하니까 아, 치가 떨렸다. 그럼 이런 의미가 될 때 being laughed at은 무슨 의미겠어? 예, he had been laughed at이겠지. 비웃음을 당했던 게 아주 치가 떨렸다. 왜? being laughed at의 being이 이전성을 표현하니까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동시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 진행의 의미를 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치가 떨렸다. 치가 떨리는 시점에서 동시에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치가 떨리는 시점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 뭐겠습니까? 동시성의 의미로서 he was being laughed at.
리센트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층 중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거지 요 자체로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성만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꼭 이전성만이 아니고 동시성일 수도 있다. 두 개 중에 어떤 것도 해석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잠깐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remember forget. 자, remember forget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remember forget 다음에 ing와 to 부정사가 오는 거를 조금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잘못 설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remember forget 다음에 remember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그냥 미래, ing가 오면 과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성이고 ing는 이전성이란 말을 많이 쓴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썼을 때 저도 이런 말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저도 뭐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고 저도 이런 말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remember forget의 경우 이렇게 그냥 써놓고 말고 이 미래지향성 이전성이란 말이 뭔지 하는 것을 설명을 안 해주면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to 부정사의 미래지향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미래라는 게 아니죠. 뭐로부터 미래? 그렇지. 기준이 되고 있는 기준동사. 기준이 되고 있는 본동사 뒤에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미래성이지. 지금으로부터 미래가 아니야. 내가 이전성이란 말도 자꾸 썼는데 그 이전성이란 말이 지금으로부터 그냥 이전이라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고 있는 본동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의미에서 이전성을 쓴 거거든. 그걸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이 미래, 과거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이 지금에서 미래? 지금에서 과거?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걸 내가 꼭 물어보는데 고3들 내리고 에. 또는 bring in 둘 중에 선택하는 거죠. My wallet yesterday 이렇게 딱 쓰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고3한테. 야 이때 to bring이 답이야 bring이 답이야? 그러면 to bring이 답이야 bring이 답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가느냐. 어? forget, remember 다음에 to 부정사 쓰면 미래, 동명사 쓰면 과거. 어? 과거 일이네? 과거 일이니까 bring이지. 이렇게 하면서 펑 하고 틀린다 이거야. 과거 일이니까 ing가 아니고 이 기준이 되는 동사 뒤에 오는 일이냐 고 이전에 한 일이냐 이게 바로 과거성 미래성의 얘기라니까. 그걸 헷갈려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예. 지금에서 과거니까 그럼 뭐 yesterday가 되면 무조건 ing게. 근데 학생들이 왜 그런 오류를 많이 뽑아나 하면 시중에 있는 모든 문법책이 forget하고 remember만 나오면 전부 단순 현재 시제로 돼 있어. 예문이. 예문이 전부 단순 현재로 시제로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헷갈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이게 단순 현재 시제로 쓰여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나 지금으로부터 미래가 일치하잖아. 이게 단순 현재로 쓰여 있으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건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건 그 시점이 일치하게 되니까 자기가 사실은 한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해서 해서 혼동되고 있는데도 혼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야? 시점을 과거로 이동한 거야. 나 까먹었다. 그럼 뭐야? 지갑을 가져오는 걸 까먹은 거야? 가져왔던 걸 까먹은 거야? 가져와야 되는 걸 까먹은 거니까 당연히 답이 이거지. 정말이에요? 해볼까? 이게 나오야? 까먹었던 게 어제야. 이게 어제야. 까먹었으니까 못 가져왔지. 안 까먹었으면 가져왔을 텐데. 자, 가져오는 게 까먹는 거야. 뒤잖아. 미래지향성 맞지? 그런데 지금으로 볼 때는 둘 다 과거라서 이게 bringing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인 동사가 이렇게 과거로 이동해버리면 자기가 개념이 혼동됐던 사람들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 근데 시중법칙은 항상 기준 시점을 단순 현재로 해놓으니까 혼동이 방치되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예, 반드시 기준이 되는 본동사 기준에서 미래성이냐 이전성이냐 이걸 논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 동시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앞으로 할 일을 까먹었으면 forgot to 부정사. 했던 일을 까먹었더라면 forgot ing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답이 to bring 맞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전성과 미래성이라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점인 본동사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론 설명한 거고요. 실제로 말을 할 거나 말을 쓸 때, 쓰거나 말을 할 때 그걸 일일이 따져서 얘기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게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학습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뭐가 뒤에 했을까? 뭐가 앞에 했을까? 뭐 이렇게 따지고 있으면 그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즉자적으로 딱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즉자적인 명제를 정리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까? forget이나 remember 다음에 ing 쓰면 했던 일, 했던 일의 주제입니다. 했던 일에 대한 기억입니다. 했던 일이라고 하는 순간 한국말의 했던 일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동사 이전을 의미해요.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과거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면 기억하고 있었어보다 더 전이잖아. 한국말의 했던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 되는 동사 이전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두 번째, 투부정사는 해야 할 일을 줍니다. 해야 할 일. 우리나라 말에 해야 할 일이라면은 지금 해야 할 일 그러면 지금 미래고 그때 해야 할 일이면 그때 미래거든. 그러니까 딱 이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 실제로 미국의 책들도 보면 그냥 forget, remember, to 부정사 ing를 구별할 때 과거, 미래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고요. forget, remember, to 부정사 쓰면 have to, 해야 될 일. forget, remember 다음에 ing 쓰면 did, 했던 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는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더 정확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게 됐고 remember, forget 같은 경우 또 예문상 문제는 뭔가 하면 remember, forget은 단순 현재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거형이 remembered, forget, forgot이 되면 뜻이 어떻게 달리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문을 많이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과거형일 때는 아주 조변석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좀 보시고 remember, forget이 단순 현재를 쓴다고 해서 꼭 그런 표현이 항상 있느냐. 그런 표현을 못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볼까? 예. I'm sure I locked the door. 나는 내가 문을 잠갔다는 걸 확신해. 문을 잠갔대요. 잠갔대. 잠갔던 기억이 난대. 너무 쉽죠? 예, locking이 너무 쉽고요. I remember the door before I go out to work. 언제 고하는 겁니까? 미래에 고하는 거죠. 벌써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위를 안 썼지? 직장에 출근하기에 앞서 문을 잠궈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야, 나가는 게 미래니까. 잠궈야 되는 것도 지금 뒤죠? 예, 그러니까 to lock이죠. 쉬운 거 워밍업 해봤어. 이제 remembered 과거 됐어. Remembered the door when I left. 내가 떠났을 때 문을 잠가 기억했는데 하지만 뭐 윈도우를 셔터하는 거를 까먹었대. 둘 다 해야 할 일이었는데 해야 할 일을 기억했던 것과 해야 할 일을 까먹었던 걸 얘기하고 있죠. 해야 할 일이니까 다 to 부정사입니다. 선생님 해야 할 일로 하니까 답은 명쾌하게 풀리는데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거 맞나요?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집을 떠날 때 기억을 했어요. 기억을 했으니까 잠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잠갔잖아. 맞잖아요, 미래지향. 맞지?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항상 따지라는 게 아니야. 내가 했던 업법적 규칙에 맞아떨어진지 그냥 보여준 것뿐이야. 해야 할 일에 투부정 썼으면 절대 틀리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미래지향성이라는 말이 거기 배어 있는 거야, 이미. 예. 알겠죠? I'll never. 자,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이상하게 예문은 이거는 꼭 현재만 나와, 단순 현재만. 아니야. I'll never forget. 잊지 못할 거예요. 가든에서 그 희귀 동전을 찾았던 거를 잊지 못할 것이다. 이미 찾았겠지? 그래서 finding. 찾을 것을 잊지 못할 거야. 그러면 뭐. 그 뭐야 이게. I'll never forget the door.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문을 잠갔던 것을 잊지 못할 거야. 도대체 뭔 문을 잠갔길래 그걸 잊지 못할까 이 사람이. 그죠? 문을 잠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o lock이 되겠습니다. 자, remember forget이 현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라면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ing가 붙으면 했던 일이고 to 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이죠. 이게 과거일 땐 좀 조심합니다. 과거일 때 to 부정사 쓰면 remembered to lock이야. lock 한 거야 안 한 거야? lock 한 거지. forgot to 부정사는 lock 안 한 거잖아. 그죠? 예. 한 거 안 한 거. 똑같이 to 부정사인데 얘는 했고 얘는 못 했죠. 동사 뜻에 따라 달라집니다. I'll never forget은 말이죠. I'll never forget은 잊지 못할 거예요. 잊지를 못할 거였는데 ing가 나오면 이건 뭡니까? 매우 좋았던 일이거나 매우 상처를 받은 일이겠죠.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김찬이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장동건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새끼한테 죽도록 맞았던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뭔가 좋았거나 나빴던 일이야. 요거는 뭡니까? 꼭 하겠다는 약속이죠. 꼭 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고 하겠어. 이 얘기죠. 잊지 않고 하겠어. 잊지 않고 하겠다. 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더 웃기게 되죠. 네. I'll forget 투부정사. 잊고 꼭 안 하겠어는 얘기지. 뭐뭐를 꼭 잊어버리겠어. 잊고 꼭 안 하겠어 이런 말이야. 안 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황당하게 되죠. 그럼 안 하겠다는 약속이 돼요. 예. 그런 식의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예문을 썼습니다. 자, 우리 책에 써 있죠. forget ing forget to 부정사를 단순 현재의 긍정문, remember ing remember to 부정사를 단순 현재의 부정문으로 쓰는 건 매우 이상하다. 예문 한번 볼까요? 시중에 너무 remember forget to 부정사 ing 단순 현재 시제가 많이 써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꼭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I forget, don't remember. 같은 말이겠죠? forget이나 don't remember는 meeting Michael Jordan. 자, 마이클 조던을 만난 일이 지금 전에 있었어. 마이클 조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해. 까먹고 있어. 근데 어떻게 말을 해? 나 마이클 조던을 만났던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병신 아니야? 그거 또라이지. 그게. 뭐 기억이 안 나? 근데 왜 말을 하는데? 왜? 그치? 이게 말은 이상한 말이다, 이거. 뭔 짜야. 장난쳐. 요게 말이죠. 요렇게 되면 가능해. 그렇지? 그녀는 마이클 조던을 만났던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아, 그녀 머릿속에 지우개인 거지. 그녀가 그걸 기억을 못하더라고. 큰일 났나 봐. 뭔가 기억상실증인가 봐. 뭐 그런 내용이겠지. 두 번째 보세요. I forget, don't remember to mow the lawn. Mow the lawn, 잔디 깎는 거야. 나는 잔디 깎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해? 잊어먹고 있는 새끼가 이 얘기를 어떻게 거론하냐고. 이렇게 I가 주어가 됐을 때 잊어먹는다, 까먹는다는 얘기는 단순 현재의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돼. 과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아, 나 그때 미쳤나 봐. 그걸 내가 까먹고 있었네. 과거를 수례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단순 현재일 때는 지금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가 돼 있죠? 정리. Remember ing, don't forget ing가 됐다. 현재 시점. 그러면 했던 일에 대한 기억이죠? 따라서 했던 겁니다. 했던 일에 대한 기억. 이거는 할 일에 대한 기억이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이미 했던 거고요. 이거는 뭡니까? 과거형이네. Remember you didn't forget ing면 했던 일을 기억했던 거니까 했던 일을 잊지 않는 거네. 역시 했던 겁니다. 이거는 해야 할 일을 기억했던 거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던 거니까 역시 했던 겁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을 까먹은 거, 해야 할 일을 잊은 거니까 안 한 거가 되겠죠. 이게 과거형이 되니까 ing 쓰나 to 부정사 쓰나 다 한 일이죠. 그 전에 한 일을 기억한 거고 기억했다가 어떤 일을 한 거고 일이 이루어진 시점만 다르지 지금에서 볼 땐 둘 다 한 일이잖아. 근데 to 부정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didn't remember가 포가시 과거가 되면 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그렇게 쭉 설명했고요. 미래의 경우에는 will remember ing 뭡니까? 예, 뭐뭐 했던 일을 기억할 거야, 잊지 못할 거야, 추억이거나 상처다. 그 일이 이미 있었죠. Will remember to, will never forget to.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할 거란 얘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예, 안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로 X를 표현한 거야. 예, won't remember to, will forget to. 이거는 뭡니까? 앙탈이죠, 앙탈. 예, 앙탈. 예. 까먹을 거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를 잊을 거야! 이렇게 기억하고 안 해요! 까먹고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앙탈 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억, 상처, 약속, 앙탈. 알겠죠? 야, 이게 뉘앙스가 다 정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remember forget을 그냥 단순히 현재 질문만 놓고 그냥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과거형 질문도 넣고 미래 시점의 것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요 didn't remember forgot, 그죠? forgot 투부정사, didn't remember 투부정사, didn't remember ing 이런 것도 자꾸 연습해보고 will never forget, will forget 투부정사 이런 것도 자꾸 연습해보면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오늘 remember까지 했고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성, 동명사는 이전성, 과거성을 표현하는 거, 이전성, 동시성을 표현하는 거 다음 강의 때 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